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오늘은 세세 방법 몇 번째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닌가? 여섯 번이래잖아. 여섯 번째. 그래. 많은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 그렇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휠하고 타이어를 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Go. 자 준비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APC 쓸 때, 프리어시 할 때 쓰는 압축분무기 외제차 기준에서 휠과 타이어를 같이 세정할 수 있는 휠앤타이어 클리너, 그리고 철분 제거제, 그리고 브러쉬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장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선은 외제차를 먼저 작업할 거지만 바로 옆에 국산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외제차 먼저 설명하고 국산차로 넘어갈게요. 타임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휠이랑 타이어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노면이랑 붙어다니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열을 받고 또 브레이크를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휠도 열을 받아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그러다가 약품을 분사하거나 고압수를 분사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열을 좀 식힌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식혀야 되냐, 사람 손으로 만졌을 때 안 뜨겁네 할 때 하시면 됩니다. 괜찮다 할 수준에 이렇게 만질 수 있을 때 하시면 돼요. 막 정말 여름에 뜨거울 때 만지시면 손도 못 댑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브레이크에서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분진은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철분 제거제를 쓸 겁니다. 우선은 철분 제거제를 이렇게 구석구석 분사를 잘 해주시고 자 이렇게 철분 제거제를 분사하면 철분들이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바닥으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쯤 휠이랑 타이어랑 같이 세정할 수 있는 휠앤타이어 제품을 사용해서 타이어를 먼저 닦아주시고 휠을 분사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잔여물들을 없애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까지 같이 휠앤타이어를 뿌려주시고 브러쉬를 준비해 주세요. 브러쉬 준비. 그리고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갈변을 제거를 해주는데 이 갈변은 뭔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변 제거까지 다 하고 나면은 철분들이 거의 다 바닥으로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제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때 휠까지 같이 한 번 더 분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압축 분무기를 왜 필요하냐 이제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즘같이 좀 뜨거운 날은 이 상태로 약품이 또 굳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그 굳으면은 열심히 브러쉬질을 해놓고 화학반응 다 일으켜 놓은 것들이 휠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래서 고압수를 쓰자니 뭐 1000W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바퀴 4짝을 다하기에는 사실 굳기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작업해주시고 압축분무기를 한 번씩 분사해주시면 좋습니다. 1차적으로 약품들을 흘려내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물질들을 바닥으로 다 내려주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압수로 차량을 헹구실 때 같이 헹궈주시면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고압수로 한번 싸볼게요. 오케이. 자, 고압수를 쏘고 나서 확실히 휠이랑 타이어가 깔끔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철분 제거제하고 브러쉬만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타이어에 갈변도 마찬가지 브러쉬질이 없으면 사실 제거하기 힘들고 철분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반응 일으키고 나서 곧바로 고압수를 뿌리면은 깔끔해지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이 휠의 이 구석 부분에 저런 식으로 분진이 눌러붙기 시작을 하면 저런 분진은 사실 브러쉬질 없이는 좀 제거하기 힘들긴 하거든요. 저렇게 눌러붙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울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샵에 맡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휠이랑 타이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관리를 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브러쉬까지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이제 국산차에서는 세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갈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갈변이란 이 타이어의 오존방지제가 자꾸 나오면서 이 타이어가 또 누래지는 현상을 갈변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주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햇빛 맞고 주행하다 보면은 이 타이어가 노화 방지하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뱉어내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외제차에도 나오고 국산차에도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즘 뭐 SNS 마케팅을 워낙 많이 당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국산차에는 철분 제거제를 이런 식으로 뿌려놔도
아까 외제차처럼 절대 그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외제차에서만 나와요. 국산차는 분진이 나오는 게 좀 적습니다. 그리고 현저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산차 타시는 분들한테 철분 제거제는 도장면에서 철분 제거할 때만 필요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빼고. 그래서 국산차에는 그냥 타이어도 세정이 가능하고 휠도 세정이 가능한 그런 제품 딱 한 가지만 갖고 계셔도 됩니다. 준비물은 아까처럼 브러쉬와 압축 비무기가 있으면 됩니다. 브러쉬질을 할 때는 갈변은 조금 세게 문질러 주시는 게 좋고, 휠은 그냥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좋아요. 갈변을 쭉 하고 휠은 부드럽게. 갈변 제거를 잘 해놓고 휠까지 잘 닦아놓고 드레싱 코팅까지 잘 해놨다면은 사실 얘로 휠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갈변을 다 벗겨놔가지고 좀 깔끔하게 유지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 분무기 사용이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갈변들을 막 문질러서 다 땅으로 떨어진 것보다는 옆으로 막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네 바퀴를 전부 다 귀찮다고 해가지고 네 바퀴 다 한 다음에 고압수 뿌려야지 하면은 이 갈변들이 이 상태로 다시 굳습니다.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마나 여러분들이 드라잉 공간에 가서 에어를 쏠 때쯤 갈변이 다시 번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영상처럼요. 근데 나는 외제차기도 하고 혹은 뭐 국산차기도 한데, 내가 타고 다니는 거는 알로이빌이나 아니면 크롬이나 아니면 튜닝을 해서 사드휠을 타고 다니는데 그건 어떻게 세정을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휠들은 대부분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휠앤타이어 제품들은 대부분 좀 더 강합니다. 세정력이 독하기도 독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예민한 휠들에 좀 열이 있는 상태에서 잘못 분사하면 그게 변형이 와요. 백화현상이라고 하지. 색이 좀 바래버리는데, 사실 그 세 가지 휠은 여러분들이 한 2주에 한 번씩만 관리 잘 해주신다 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차장에 있는 펌건을 뿌리고 브러쉬질을 잘 해줘도 깔끔하게 없어지는 수준이 나오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갈변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휠들에도 타이어 관리제는 필요합니다. 세정제, 갈변제 그제는 필요해요. 근데 와, 펌건 가지고서 좀 하기 좀 그렇다, 좀 뭔가 때가 묵을 것 같기도 하고 난 잘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휠앤타이어 제품인데, 방금 그렇게 말씀드려서 예민한 휠에도 같이 사용하고 타이어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아, 그건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내 차량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지금처럼 휠 타이어를 깨끗하게 세정을 하고 나오면은 보통 타이어에 이렇게 물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타이어 드레싱 가지고서 드레싱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랑 얘는 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은 세수하고 물기 있는 상태에서 로션을 그대로 발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정 후에는 항상 에어로 휠부터 타이어까지 에어로 분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를 없애주세요, 일단. 타이어 광택제의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타이어 광택제하고 타이어 어플이 필요합니다. 타이어 광택제는 크게 이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분무기가 달려있어서 분사형인 이 타이어 광택제가 있고, 이제 좀 타이어 어플에 이렇게 짜서 사용을 하는, 짜서 사용을 하는 타이어 광택제가 있고, 타이어 어플이 필요 없는 스프레이형 제품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제품은 모두 이 타이어 어플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얘를 써봅시다. 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약품을 적당량 발라주시고 타이어에 문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차 발라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좋아요. 타이어 광택제를 이렇게 발라주는 이유는 일단 이 눈으로 보는 이 즐거움이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타이어가 굉장히 진해져서 이쁩니다. 그리고 이 광택제를 해놓으면 도장과 마찬가지로 이 타이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코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염도 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변도 덜 나오고요. 어차피 오존방지제가 나오는 바에 얘가 대신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생각이. 자, 그러면 내 타이어에 타이어 광택제는 언제 왜
어느 주기로 발라드는 게 좋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뭐가 밋밋할 뭐 때? 한 달에 한 번 해주셔도 되고, 뭐 이 제품마다 뭐 2주 간다, 3주 간다, 한 달 간다 하는데 사실, 환경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비 오는 날 주행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탔거나 뭐 등등.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내가 작업해 놓고 나서, 아, 그때 그 작업했던 그 맛이 아닌데, 그 색이 아닌데 하실 때 그때마다 해주셔도 됩니다. 단 너무 한 번 작업할 때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마세요. 이게 주행하다가 튑니다. 그리고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이 겉면만 해야 되는지 이 안쪽까지 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쉽게 유분기이기 때문에 타이어 이 노면 지면과 닿는 부분에 발라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고 이 겉면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맞아 작업을 좀 해볼게요. 오케이.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 국산차하고 이 수입차 이 타이어 휠 세정 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좋아요. 이 도장면도 이 세정하고 코팅을 해놨는데도 뭔가 이 밋밋하다 뭔가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든다면은 그건 바로 이 타이어 문제니까 이 휠하고 타이어도 이 세정과 코팅을 꼭 같이 해주시는 거를 정말 추천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새 차에 거의 아 이게 이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거구나를 이 단락에서 가장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세정 잘하고 왁스코팅 잘 발라도 충분히 이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차가 살짝 좀 멀리 있을 때 약 전방 한 20m 20m 그 정도 됐을 때쯤 왜 이렇게 좀 밋밋하지 할 때 휠과 타이어를 한번 세정해보세요. 그리고 코팅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은 거의 멈출 수 없으실 겁니다.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 또 다른 매력보다는 거의 신세계를 느낍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준비물들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나머지 또 뭐 휠 버킷도 있고 샴푸도 있고 뭐 브러쉬 종류도 막 워낙 다양하고 한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 차종에 맞게 휠에 맞게 타이어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맞고 오늘 이 정도만 알고 계신 다음에 그냥 저렇게만 하는 것보다 간만 잡으시고 점점 더 취미를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